사상 최악의 스모그로 도시 자체가 가스실리였던 인도 뉴델리. 그런 뉴델리의 하늘색이 달라졌습니다. 인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수도인 뉴델리를 포함 35개 도시의 공기질이 가장 깨끗한 좋음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3주간의 국가 봉쇄 조치였는데요. 이런 현상은 비단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달부터 전국 이동 제한령에 따른 엄격한 격리 조치를 내렸는데요. 도시가 멈추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자 덩달아 대기 오염도 사라졌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측정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파리의 이산화 지수의 농도가 54% 감소했죠. 이러한 이산화 지수 배출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이 내려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국가들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뉴욕,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권에서 이산화 질소량이 50% 이상 감소했는데요. 실제 교통정보 분석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로 교통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죠. 즉, 자동차 배출가스가 줄면서 이산화 질소량이 감소로 이어졌고 공기질 역시 개선된 겁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이산화 질소 오염 개선과 그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소로 중국의 12,00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을 일으켜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인도의 한 네티즌이 뿌연 잿빛 하늘이 아닌 선명한 밤하늘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인상적인 글을 남겼는데요. 인간은 갇혀있지만 자연은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 속 몇 번이고 곱씹어 보게 되는 말, 그리고 오늘의 풍경입니다.